선생님, 일단은 네. 저번에 빼먹은 양띠 44살 네. 욕 많이 먹었습니다. 저도 많이 전화를 받았어요. 네. 손님들한테 전화 너무 많이 했어. 그럼 왜 빼먹으신 네. 거예요, 그때? 몰라요. 너무 긴장해서 빼먹었나 봐요. 왜 자기 거 얘기 안 해줬냐면서 막 해달라고, 따로 올려달라고. 그래서 얘 오늘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말씀드려요? 네, 해주세요. 네, 44세이신 분들은 올해 뭔가 계획을 좀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이분들이 지금 넘어야 될 산이 한 가지가 아니라 올해 통틀어서 되게 많으실 거예요. 이거를 해결을 해도 또다시 하나가 관문이 생기고 또 하나를 해결해놓으면 이쪽 관문이 또 생기고 이러면서 해결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 이걸 해결해놓고 나면 결과물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뭘 했나? 내가 여지껏 뭐 했지? 혼자 몸만 바쁘고 머리만 바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면서 마음이 굉장히 허전하셔야 돼.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결과물을 얻으면서 내가 거기에 성취감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일 처리를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내가 내년을 위해 준비해서 산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다가 사시면 그냥 올 한 해 나머지 한 6개월 정도 남았거든요. 그 6개월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 그냥 이 시기가 좀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조금 조금씩 하나 둘씩 내가 작년에 이만큼 해왔지 이걸로 인해서 내가 올해를 산다라는 소리를 내년에 분명히 하실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그냥 요 분들은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예요.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몸적으로 오는 또 신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건강도 조심을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유의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여기까지. 드디어 하셨네. 드디어 했어요. 저 이제 혼내지 마세요. 왜 빼먹었냐고. 알겠습니다. 네.